사람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식구끼리 이렇게 놀아요. 예. 근데 또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또 삐질 사람들도 아니고. 예. 근데 제가 뒤에서 유심히 이렇게 보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앞에 네 분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참 보기가 좋아요. 예. 그 정도 지금 연세에 막 손잡고, 안고, 예. 오리지널 아니시죠? 아, 오리지널이세요? 아, 그러시구나. 야, 오리지널인데도 저렇게 좀 드문데, 예. 참 보기가, 이게 연세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이제 나이를 먹어야 돼. 참 보기 좋네. 자, 어차피 뭐, 나왔으니까, 신나는 곡으로 가긴 가는데, 나도 좀 무게를 좀 잡고 합시다. 예. 어? 무정한 사랑. 그걸 한번 가봅시다. 제가 왜 이 노래를 부르는가 하냐면은, 저희들이 뭔 물건만 바르면은 참 무정하게 그냥 가버리시는 분들 때문에 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슬슬 또 시작을 해봅시다. 네. 제가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보면은 웃지를 않는데, 이게 춤추실 때 이 모가지를 이 우측으로 많이 까딱까딱 이렇게 해요. 왜냐면 교통사고 후울쪽으로, 예, 이 왼쪽은 안 가고 오른쪽만 갑니다. 지금 약간 어색하잖아요. 오른쪽 가보세요. 편하잖아. 자, 무정한 사람. 그걸 한번 가봅시다. 자, 이타나 갑니다. 차렷! 경례! 저지만은 우리 뒤에 자부치는 허리수와 공주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이런 음악에 정보를 치면 기어도 한마디 남겨놓고
했냐고 그냥 10만원 했네. 네. 자. 아, 2만원이요? 그러면은 5만원 주고 저쪽 무대 있잖아요. 거기서 부르시면 돼요. 무대 들어가. 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저도 이제 팍 나와가지고 이제 노래 한 곡을 부르는데 그 마이크를 뺏어버리면은 나도 복도 지질하게 없는 거죠, 진짜. 네. 아니, 어느 정도 좀 저도 노래를 한 대여섯 곡 좀 하고 난 후에 딱 하면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마이크를 줄 수가 있는데 나도 이제 신나고 마이크 한 번 잡았어요. 그런데 저기 그러면은 그거 한 번 더 주세요. 꿈속의 사랑. 나는 희한하게 나이는 젊은데 이제 요즘 나도 나이가 이제 먹긴 먹었는데 옛날 노래가 좋더라고. 네. 요즘에 무슨 천년지기 뭐 보약 같은 친구 그거는 아마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 꿈속의 사랑. 옛날 노래가 참 좋아서 자, 이 노래를 한 번 더 부르고 그 다음에 각설이들이 흔해 빠진 이 노래 무슨 노래? 광대를 한번 쫙 모셔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박수만 많이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뒤에 입구에 서 있는 분들도 지금 날씨가 좀 쌀쌀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편안하게 구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밑에 엉덩이가 뜨끈뜨끈하죠? 네, 지금 저희들이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뭐 금방 따뜻해질 겁니다. 자, 꿈속의 사람 한번 가봅시다. 자, 음악 준비됐습니다. 뭐하냐? 너 뭔 생각했어? 좀 졸았어? 아, 일할 때는 저기 여기 신경을 써야 되지. 옛날 그 새끼 생각하면 안 돼? 자, 꿈속의 사랑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이리 가도 공주, 저리 가도 공주. 야!
알았지?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내가 할 테니까. 예! 오호, 참. 오늘 진짜 이런 분들이 안 오셨으면 저희들이 다 굶어 죽었을 텐데. 아이고. 네. 네, 예. 아이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고, 예. 아, 머리에다가 꽂으시게. 네. 고맙습니다. 야, 진짜로 우리가. 예. 조용히 해, 조용히 해. 83시요? 아우, 참. 아니, 83인데 이렇게 뭐, 또 누구를 또 저기 잡아먹으려고. 예, 참. 아, 서른 살에 가부가 돼가지고 영감 하나 꼬시려고. 어, 오늘 이런 사람들 많네. 어, 오늘 저, 어? 아, 하나도 없어? 그, 저, 가면서 멀리 찾지 말고 여기 주위에서 찾아보면 되지. 아, 여기는 다 젊잖아요. 아, 저, 연계가 좋지, 뭐야. 90살, 90살 있는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는데. 아, 재산을 얻는다, 아, 야, 우리 엄마가 참 머리가 좋아. 90살 된 사람을 만나야지 우리 죽여버린다고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야, 진짜 요즘에 센스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또 슬슬 한번 이제, 시동을 걸어봅시다. 저희들이 이 군의 산수유 축제를 딱 들어오면은 손님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긴 들어오셔요. 근데 지금 봐봐. 이 여기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있는 분들은 시간적인 여유, 좀 이게 놀러 오신 분들이 맞아. 근데 이 가방, 등산복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그분들은 바빠. 어, 왜냐면은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한 방에 우르르 왔다가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 우르르 또 따라가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등산복 입은 사람들 제일 싫어. 네,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네, 잘해드릴게. 네네. 등산복 안 입었다. 어, 등산복 안 입었으니까 내가 또 말 시킨 거예요. 네, 순천에서 지금 오셨나 봐요. 네네. 아니, 오늘은 사장님이 안 오셨네. 네, 세 분이만 오셨네. 네, 편안하게 앉으세요. 나, 그러고, 나, 뜨, 어, 그렇지. 물 좀 하나 갖다 주고. 아이고, 저희들이, 아이고, 오늘은 참 연인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네. 네, 방, 저기, 등산복 입으신 분들보다. 네, 참 보기 좋아요, 가운데. 손잡고 다니시고. 아이고, 나이가 먹으면은 저렇게 다녀야 돼. 젊은 사람들만 손잡고 다니는 것보다도 연세가 드셔도 뭐 손을 꼭 잡고 다니고 그래야 돼. 자, 그러면은 가면서 뭔 노래를 불러야지 여기 계시는 분들. 어? 아이 좋아라. 아이 좋아라? 나는 아이 쉬어라 싫어. 그러면은 그걸로 한번 줘. 그건 뭐야? 계좌이체. 아, 계좌이체요? 야, 요즘 시대가 참 좋아가지고 계좌 이체로 해라. 참, 어, 요즘에 한송이님이 한송이님이 계좌 이체로 이렇게 또 들어오고. 어, 참, 형 옛날보다는 진짜 요즘에 좋아. 계좌 이체 해가지고 돈이 들어오고. 어, 하여튼 저기 한송이님, 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뭐 노래 듣고 싶은 노래는 뭐 신청 안 했나? 삼식씨가 부르는 건 다 좋아요. 아, 삼식씨가 부르는 거는 다 좋다. 그러면은 니미세 가자. 아미세, 아미세. 오래간만에 한번 함께. 디숙으로 된 걸로 그걸로 확 조져버릴게. 사람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그냥 우리끼리 놀면 돼요. 어차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러고 놀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날 그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들이 토요일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와, 찼는데, 야, 그때는 내가 얼마 버는지를 잘 몰랐는데 숙소에 가가지고 돈을 계산을 해보는데, 야, 어마어마하게 벌었어. 응, 토요일날 하루 매출만 1억 2천. 응, 이제 우리는 돈 안 벌어도 돼. 내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매우 웃는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120번 왔어요. 자, 그러면 아미세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아무튼 신나게 가야 돼요. 신나게. 모든 각설이들은
너무 축 처지는 것보다도 신나는 노래를 불러. 요즘에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은 요즘 각설이들이 뭐 부르자는 우물이다 뭐 어맨 이런 거 안 부르죠. 왜 안 부르는 자는 사람들이 그만큼 신나는 노래만 불러. 내가 한번 누가 딱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부르자는 우물이다 내가 했지. 불러보고 울어봐도 못 오시고 이렇게 막 하면서 멘트까지 딱 치면서 마지막에 눈 감고 어머니 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신나고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불어자는 우미 이런 건 이제 안 해. 무조건 신나는 거 그래서 하는 거예요. 형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뭐 자 아미세 한번 가봅시다. 음악 출발. 나와서 이렇게 춤추는 거는 좋은데 전국에 얼굴을 화려도 되면은 나오세요. 그 왜냐면은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이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네.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모르게 이렇게 잔뜩 오셨는데 단체로 오신 거예요? 네. 어디에서? 서울에서. 네? 어쩐지 색깔이 다 좋더라. 서울 스타일 같은데. 제가 아니 오늘 혹시 단체로 오셨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해주실 거예요? 아 그런 조건이 또 내세우세요? 아니 왜냐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멋있게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지금 계시는 분들이 가시면은 그냥 노래나 부르고 만약에 거의 계시는 분들이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면은 저희들이 붙잡고를 한번 멋있게 한번 치려고 했는데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안 가죠? 네. 믿어 볼게요. 네. 야, 일단은 붙잡고 한번 세팅. 그리고 야,
우리 식구들 중에 제일 싱싱한 놈들 나와. 어, 싱싱한 놈들 다 나와. 저희 식구들이 붙잡고를 치는데 기가 막히게 칩니다. 그렇지. 우리 식구 중에서 제일 싱싱. 그래. 어, 아까 그 의상보다 낫다. 자, 한번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먼저 저 뭐냐, 그걸로 주워. 신나게 은하철도 999. 은하철도 999를 한번 두드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앵콜이 나오고 그런 대로 호응이 좋으면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까지 한번 풀러 갑니다. 근데 앵콜이 안 나오면은 안 해. 왜? 우리도 배짱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 와요. 비 오니까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이런 비를 맞으면 대가리 돼. 다 빠져요. 큰일 나. 그러니까 지금은, 야, 공주 앞으로. 우리 저기 뽀글이 앞으로. 우리 저 팔구 앞으로. 넷이서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볼게. 은하철도 999 그걸로 한번 가봅시다. 그리고 저기 지금 막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는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내가 음악 하면은 아까 내가 알려줬죠?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이렇게 해주시면 돼. 앉아있는 분들 아까 짰잖아. 네, 짰다 왜요? 짰잖아. 자, 앉아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음악!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분들보다는 서있는 분들이 좀 싱싱하니까 같이 함성을 좀 질르면서 뒤에 있는 분들만 음악! 제가 보니까 한 회사에서 딱 나온 것 같은데 화장품? 너는? 생명보험? 그냥 아니 보험을 사면 보험회사지 무슨 생명보험이냐? 생명보험이라서 저기서 암이래. 보험 아니야. 딱 보면 화장품 아니면 딱 둘 중에 하나예요. 4개야. 다섯 개.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가봅시다. 은하철도 999 신나게 한번 가봅시다. 음악 질러. 어여.
잘못 모여 잘못된 만나. 잘못된 만나 또 끝나고 앵콜이 나오면은 코요태의 순정까지 갑니다. 어차피 노래는 어디 가나 다 들을 수 있는데 이 붙잡고는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대빵이 누구예요? 아 이분이 아 회장님. 근데 회장님 왜 이렇게 없어 보여? 난 직원분들 다들 이렇게 세련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유 근데 내가 가까이 이 인사 아니야 돈 안 받아. 내가 무슨 내가 거지인 줄 알아요? 아니 다른 거지들은 막 무더기 부추기는데 봐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러면은 저 잘못된 만나 그분 한번 가봅시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노래 부르는 거 뭐 물건 팔려고 하지 마. 그냥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은 그럼 뭐가 생기도 생겨. 어 누나 왔어? 네. 언제 왔어? 아 방금 아 그럼 왔다고 그럼 왔다 얘기를 해야지. 아이고 우리 집 단골이에요.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나 요거 끝나고 또 앵콜 나오면은 순정까지 한번 가봅니다. 근데 저기 하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어디 무슨 회사에서 안아리켜줘 가서 물어보세요. 조직이야. 아 보증소고 대사. 그러시구나. 어우 나 큰일 날 뻔했다. 피나기 뻔했어. 아 보증 아 속옷 회사에서 나오셨구나. 아 그래서 어쩐지 다들 세련되니까 나올 때는 나오고 들어올 때는 나오고 그런 거.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한번 가봅시다. 제가 왜 딱 보고 회사에서 왜 나오는 걸 딱 하냐면은 다른 그지들은 그런 걸 못 봐요. 근데 저는 보잖아. 왜? 지금 이 각설이 대한민국 각설이들이 많은데 이 기업 행사하고 전속 계약을 맺은 각설이는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가봅시다.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음악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스타트! 액션! 출발!
와. 야, 안 되겠다. 순간 가자, 가자. 코나테의 순간. 아니, 저희들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 숨 좀 조금만 쉬고 이번에는 순정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앞에서 지금 막 소리 지르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분들, 뒤에 이제 쫄다구 분들,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있고 조용하고 자기들도 지금 마음으로 막 놀고 싶고 막 있고 싶은데 앞에 높은 분들이 그렇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 순정 그분 한번 가봅시다.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지금 거의 저희들이 8일, 7일, 9일 그 정도 하는데 이런 회사에서 단체로 온 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회장님, 제가 노래 한 곡 시켜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런 회사에서 딱 오면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대표님, 회장을 한번 노래 시켜줘야지. 아니 왜냐면은 제가 관상을 좀 보는데 여자 관계 복잡하게 생겼어. 그 정도로 얼굴 잘 생긴다는 거죠. 회장이 우리 아니야 가만있어 뭐야 붙잡고 치지 말고 그냥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노래 한번 시켜드릴게. 노래 한번 시켜드릴게. 정상 안 하면요. 정상 네? 안 하셔야 돼. 초상권.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삭제를 합니다. 예. 그 영상 찍는 분들도 가르면서 찍어요. 자. 아 오늘 이제 워크샵 오셔가지고 시간 예 근데 뭐 즐거운 시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됐어. 예. 여보세요? 계속 노래 불러가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 진짜 이렇게 딱 노래 두고 지금 벌써 저기 20만원 벌었잖아. 이게 꿀이지. 여기 봐봐요 돈 안 나와. 자 나 노래 한번 합시다. 예. 이 각설이를 하려면은 빨리 이런 이거 순발력이 있어야 돼.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돼. 아 저분들 저기 회장님을 딱 꼬셔갖고 노래를 시키면은 이게 나오겠구나 다 해야 돼. 나도 나 솔직히 얘기하면은 노래 다 시켜주고 여기 총무가 누굽니까 하면서 인간적으로 물건 알아서 사가라고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그 누구 총무가 차에 갔다 왔어. 차 내가 딱 오는 거 봤어. 자 내가 안경은 안 끼고 있어도 희한하게 돈은 잘 보여요. 네, 저기 막 뛰어오더라고. 5만원짜리. 자, 나 저기, 네? 어디? 저거는 돈 자랑하는 거예요. 돈 주는 게 아니라, 네, 주머니에서 돈을 다 빼내고 돈 자랑하는 거예요. 나 노래 한번 합시다. 가만있어 봐. 뭔 노래를 부를까? 이제 다시 새로 하는 마음으로 해야죠. 네. 지금 제가 딱 봤을 때, 지금 저 밑에 저 위에 빼놓고는 이쪽 지금 각설이 하나 둘 셋 그죠? 네 그쪽은 아예 없다고 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여기 제일 나요? 안 가봤어요? 제일 못해. 제일 못해? 고맙습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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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죽이면 됩니다. 네 갈게 해서 안 가야지. 자 2만 원만 줄까? 네네 네. 네. 가져와. 예. 천천히 먼저 가. 알았어. 야, 팔구야. 아, 팔구야, 빨리 뛰어. 그렇지. 자. 아, 역시 우리 팔구가 돈이면은 큰. 야. 야, 이거에서 따대. 예. 그리고 이제 나쁜 새끼예요. 요거 요거에다가 땄다고. 너가 나한테 오리야. 야. 얘 요 얼마야? 뭐 따로 넣어놔, 따로. 따로 넣어놔, 돈도. 이따가 또 뒤로 와가지고 막 그냥 2만원 주고 그러니까 봐. 자 노래 하나 합시다. 가만있어 봐. 뭔 노래를 불러야 될까? 혹시나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듣고 싶은 노래는 뭐 당연히 없을 것 같고 왜냐면 뭐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네? 머릿고개요? 친구석이 그만큼 힘든가 봐요. 아니 노래를 선곡을 딱 하면은 아 이분이 지금 친구석이 힘들었던 내가 알아요. 뭐 보약 같은 친구 그런 분들은 친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보릿고개 해드립시다. 네. 그리고 뭐, 저번에 이제 뭐, 우리 공주 뭐, 사춘언니? 친언니요? 어? 아, 그렇다고 막 저기 사람들한테 막 패, 막 이러지 마. 얼마나 기분 나쁜데. 네. 근데, 우리 누나는 저기,
내가 어저께인데 그저께가 널 물어봤는데 나이 내가 물어봤는데 몇 살이라고 그랬죠? 서른. 그걸 맞네 언니. 너보다는 네 살 더 먹었네. 근데 어디서 오셨어? 전주에서. 아 전주에서 갔다가 매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혼자서? 남자를 하나 데리고 다녀요. 왜 남자 귀찮아? 아 그래. 남자 귀찮대. 저기 도립고개 하나 갑시다. 하긴 뭐 34년 동안 하면 남자가 귀찮을 수도 있어. 너는 남자 좋냐 싫냐? 그지? 얘도 지금만큼 지어가지고 싫어. 자 왜? 아, 너, 아, 저분이 너무 웃어가지고 네 얼굴 거울을 봐봐야 되나? 안 웃게 생겼나? 자 만만치 않을 텐데. 자 보릿고개 자 가봅시다. 출발. 우리 어머니 오셨네. 기운도 추운데 그냥 집에 계시지. 우리 스파이 아니야 스파이. 야 집에서 날아가니까. 아야 뛰지 마라 깨어질라 가슴이 보이 주고 가신 분 그분도 각설입니다. 방백이라고 참 여자 같으면 칫솔 한다고요? 칫솔 나 잘못되어서 칫솔한다고. 네 칫솔 두 개 2만원어치 2만원어치 이렇게 이거 조짐이 이상하다. 집구석 날아갈 것 같아요. 아니면 차를 여기다 이렇게 옆으로 대놓으면 바람을 좀 들막지. 차 뒤에 세워놓은 거 뭐하냐?
아, 가려고? 그 저기 사장님은 같이 안 오셨는데? 아, 돈 벌어야 된다고. 네. 그러면 내일 오셨잖아. 어, 자주 오셨거든요. 신랑분하고 같이 순천에서. 네. 자, 그러면은, 아, 내가 아까 그 얘기 했구나. 반대인 게. 이게 사실상, 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옷을 이제 일 다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어, 다른 각설이 매장을 저는 웬만하면 안 가요. 어, 왜 안 가냐면은, 가면은, 어, 이런 식으로 또 팁을 줘야 되니까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그냥. 그 자체 그냥 안 가요. 예, 네, 왜냐면 또 가면은 찾아뵙고 또 인사청들이 또 바깥에서 보사 아예 안 가요. 예. 네, 그냥 일 없으면 그냥 침소에 가만히 있어요. 안 움직여요. 왜? 돌아다니면 돌아가니까 가만히 있어. 자. 맞냐, 안 맞냐. 어, 그게 얘도 어, 딱 일 끝나면은 집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잖아. 왜? 돈 깨질까봐. 자. 그저 희야 희야 희야만 갖고 봅시다. 그 노래 말고 진성의 희야 그 노래 하나 부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손님분들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제가 이제 그 저 뭐냐 사주팔자하고 그거 한번 가봅시다. 내가 요즘에 또 사주팔자 듣고 좋아하고 그저 긴 거 있어 맨 밑에 보면은 MR 자 희야라는 노래 가봅시다. 출! 제가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특별히 우리 강아지님을 위해서
듣고 싶은 노래. 아, 미안해. 저희 저분은 수화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아, 듣고 싶은 노래가 없다고. 자, 이 각설이를 하려면 또 수화까지 다 해야 돼. 진짜 팔아라고? 아니, 여팔이라고, 씨. 자, 그러면 노래 하나 더 하시죠. 이제 맞다. 우리 또 이리 와봐. 이 언니가 이 언니란다. 생각하는 게. 네. 저기 이 우리 미용 씨. 네. 대구에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너가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은 예의가 아니야. 어? 목이 쉬었다고? 너 오늘 또 삼선도 못 먹겠다. 자. 어저께 분명히 목 아프다, 목 쉬었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았는데. 네. 넌 또 욕먹기 생겼어. 여러분? 이러다 보면 되죠. 아, 지금 방금 이렇게 얼굴 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가 기십니다. 자, 나 다 알아, 나는.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야. 자, 우리 왜냐면은 내가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왜냐면은 이제 우리 대구에서, 예,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이죠. 예, 일부러 문을 닫고 오신 거예요. 하면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아, 가게를 새로 이제,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이제 확장. 아, 확장으로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우, 아, 그래도 축하드린다고 박수 쳐야죠. 왜냐면, 확장. 네. 혹시 저 이벤트 행사는? 오픈 행사. 그러니까. 예. 네. 예, 혼자 가서, 예, 네, 하면 돼. 아, 원래 태신이니까 같이 갈게요. 조용히. 자. 나 그런 행사 안 해. 여섯, 다섯 시간 동안, 나 이거 안 해. 자. 왜냐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네 시간, 여섯 시간 동안 막 가게 앞에서, 어서오세요, 이러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무대 30분에서, 이게 훨씬 나아요. 자, 그래도, 응? 어딜 같이 가? 오픈 행사. 오픈 행사? 불러줘야지 같이 가지. 자. 아니 근데 얘 혼자 가면 50이에요. 네, 얘 혼자 가면 50이고 둘이 같이 가면 300이에요. 자. 자, 노래 한번 하게. 우리 왜냐면은 대구에서 그래도 이제 좀 한참 이제 가게를 좀 확장을, 예, 하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주인님들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너를 보려고 대구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맞죠? 예. 예. 그냥 하는 얘기인데 진짜로 네 그랬네. 빈말이라도 다 보러 왔어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눈치도 그렇고. 자, 저희들이 이제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는 다 웃자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자, 근데 내가 어디지? 그 일산 해수욕장에서 얘기 들었을 때 미운 사랑인가 그 노래를 제일 듣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꽃길 뭐 그런 거예요. 그냥 꽃길. 그러면은 쉬지 마. 쉬지 말고 그 미운 사랑하고 꽃길 계속 이어서 가고 그 다음에 나무꾼 노래방 풀로 갑니다. 너는 그냥 말하지 마. 계속 노래방. 말하지 마. 말하지 마. 숨을 언제 쉬어. 아니 또 노래 부르면서 숨 쉬는 시간 있잖아. 아, 계속 말하고 싶어. 아니 말하지 마. 너 말하면은 너 사람들이 너 저기 깨 그냥. 너도 그래 이제 마이크 주면은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또 나공주한테 일하지 그런 것도 하지 마. 그냥 노래 나오면은 그냥 해. 사람들 너 없잖아. 너를 보려고 또 전주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솔직히 물어볼게. 누구 보러 왔어요? 언니 봐봐. 자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이 누구를 보러 왔다고 하면은. 열심히 해야지. 저희 엄마 왜 안 물어봐요? 아 저쪽이 아 저분들은 저기 안마치 유석 봉사님들. 네, 네. 다들 이 서가라 스키고 있어가지고. 네. 자 그러면은 아 그래도 물어볼까? 혹시 우리 세 분 어디서 오셨어요? 아 저 아 같은 동네요? 여기도 전주인데. 아 모르세요? 네. 자 하긴 전주가 크니까. 전주도 진짜 살기 좋은데 그 한옥마을. 네. 나 거기 갔다 왔었잖아. 전부 다 한복 입고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아 커피숍이 이쁜 데도 많고. 그 동네 사람? 아,
예. 자. 다음에 나 데리고 가요. 응, 그래. 자, 음악 준비됐으면은 미운 사람. 아, 꽃길에 먼저. 먼저 꽃길 하고 그다음에 미운 사람. 연속으로 한번 가봅시다. 만약에 뭐 분위기 좋으면은 또 네가 노래 부르다가 뭐 할 말 없으면은 그냥 노래방 나무도 주세요. 그래. 바로 연결해 줄 거야. 자, 옆에 서 있을게. 너 안 가져서 뭐?